최근 3년 사이 경기도 내에 초중고등학교에서 해체된 운동부가 287개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학교 운동부가 830개인 것을 감안하면 30% 정도가 사라진 겁니다. 해체된 팀 중에선 축구가 121개, 야구가 52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60% 정도의 학교가 선수 수급이 어려워 해산했다고 도의회에 보고했지만 이조차 허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학부모와 운동부 감독 등이 직접 나서 공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했을 때 해당 동의를 보면 6학년들이 광주광장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일방적으로 해체를 할 예정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학년들은 전학은 회의를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의 보고와 의회가 자체 조사한 내용에 차이가 있다고 의원들이 추궁하자 교육청 관계자는 뒤늦게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일 우리 그 지도자님의 말씀이 정확한 팩트라고 하면 이 사실은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들의 동의가 없이 교장이 일방적으로 해산시키거나 민간 클럽 팀으로 전환시키는 경우도 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희 학부모가 체육 수업위원회나 지도자를 통한 한마디 상의 없이 클럽 스포츠로 전환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들이 책임을 덜기 위해 학생들을 내친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한학생을 하고 싶으면 본거지 좀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리하기 힘드니까 다 내쳐요. 이건 정말 우리 교육계에서는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정작 성폭행이나 비리로 문제가 된 교원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팀 해체라는 손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어서 그쪽에서 그만뒀는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시도로 가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다. 징계하기 전에 이렇게 나갔다 이런 상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확인을 해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미 그 전에 퇴직을 했을 때. 도의회는 미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차례 대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실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징계 전에 사퇴하거나 혹은 징계가 확실한 지도자들에 대한 이력 관리를 해주면 됩니다. 또 그걸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그걸 또 경기도 체육회하고 서로 호환하면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고 사고를 저지른 지도자들이 채용 과정에서 결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원천 봉쇄를 할 수 있다고 말을 드렸는데도 지금 그것조차 시행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 3년 사이 해체된 운동부 중에서 감사에 적발돼 해체된 곳은 16곳, 약 5%에 불과합니다. 도의회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거점형 운동학교나 체육센터를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TV 로드 뉴스 박일국입니다.